이리 와.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FDM과 SLA 프린터 출력물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보라색의 출력물은 엔더5 FDM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했는데요. 대부분의 모델링은 팅기버스에 있는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은 출력하는데 7시간 59분이 걸렸는데요. 사실 출력 시간을 비교하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LA 프린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출력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4개가 나오는데 3시간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SLA 출력물을 얻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FDM과 SLA 두 출력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아이 석상의 피부 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피부의 결의 차이를 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펜으로 색칠을 해보면 됩니다. FDM 같은 경우에는요, 결이 두껍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잉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SLA 출력물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색변짐이 없는데요. 채색을 염두에 둔 출력물이 필요하다면 FDM보다는 SLA 방식이 더 좋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대량으로 뽑은 신발 중에 하나인데요. SLA 방식의 서포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은 경화하기 이전에 서포터를 떼내는데요. 경화가 된 이후에도 떨어지기는 합니다. 신발들은 33시간 정도가 걸려서 80개가 한꺼번에 출력이 됐는데요. FDM은 11시간 45분이 걸려서 하나의 신발을 서포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잘 잡아서 서포터가 잘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서포터가 있던 면은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FDM으로 뽑은 거 정도 치고는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SLA 프린터가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는 출력물도 있습니다. 이 상어 집게는 FDM을 위해 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SLA 프린터로 뽑은 거랑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표면에 패턴 무늬가 있는 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SLA 출력물이 훨씬 더 멋있었는데요. FDM은 서포터가 있던 부분이 지저분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스파이더맨의 표면에 오돌오돌 재질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출력해서 보면 더 자세히 보이네요.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할수 있는 게 SLA 프린터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널브스 시스템즈의 보르노이 타입의 전등 가시인데요. 이 모양은 FDM에서도 서포터 없이 출력 가능하게 디자인이 된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서 지저분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포터가 있었던 부분에 흔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SLA 프린터의 출력물이 더 깔끔한 걸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SLA 프린터가 FDM보다 비싸고 출력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출력물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FDM과 SLA를 단순하게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3D 프린터 출력 방식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특히 필요 목적에 따라서 채색을 해야 하거나 아트토이 또는 특수 소품이 필요하다면 디테일이 살아야 하는 출력물은 SLA 출력물을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